밤에 저온 놀이 룸투어 오랜만에 밤에 해서 여기 철아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안녕하세요. 저온 놀이 룸투어 밤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리저리 미팅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하느라 시간이 벌써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어두운데 느낌이 있어서 룸투어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정원의 숲도 아주아주 잘 있고요. 뭔가 더 풍성해진 것 같지 않나요? 식물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요. 어? 뭐야?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어머, 곧 피겠는데요? 엄청 크다, 꽃이. 어? 내일 아침에 오면 왠지 펴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열렸죠? 와, 곧 큰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란도 잎이 새로 나왔는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생겨내고요. 지금 호야도 어느새 꽃이 지고 아직 꽃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나?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바빠서 제대로 얘네를 케어를 못해줬어요. 밤이 되니까 유난히 얘가 약간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도 식물들이 있고요. 얘도 꽃대가 달려있었는데 떨어졌네? 어머나. 아, 꽃이 진 것 같아요, 벌써. 하얀색 꽃이 폈었는데 그래서 햇빛 좀 잘 보라고 앞에 두고 물도 좀 챙겨주느라 여기에 뒀는데 이게 좀 높은 곳에 둬야 이렇게 흐르는 멋이 있는 앤데 지금 좀 낮은 곳에 있어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어,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텔란을 여기에 걸어놨어요. 제가 자꾸 물 주는 걸 까먹다 보니까 여기 정원의 숲 물 주면서 같이 물 주려고 여기 반다랑 같이 걸어놨습니다. 얘가 반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내놓고 사는 애인데 물을 요렇게 뿌리랑 잎이랑 같이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원의 숲 물을 주면서 같이 주는데 틸란도 좀 같이 물을 자주 주려고 같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밤에 저온놀이도 너무 운치 있죠. 지금 밖에 차들이 다녀서 이렇게 빨간 빛들이 또 반짝반짝해요. 자. 번식 잘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아지가 놀러와서 여기를 쑥 지나가는 바람에 잎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잘 번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물 줬는데요. 얘는 지금 부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작을 해놓은 판은 데이지데이즈 승아씨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박지란을 붙일까 하다가 지금 이 쪼꼬미 난초를 붙였습니다. 지금 잘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물 줘서 지금 이렇게 윤기가 있는데요. 이 식물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쿠쿠메디아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쿠쿠메리눔이에요. 영어 이름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또 맨들맨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저번에 식재하다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부작판에 붙여서 부작을 하려고 둔 거고요. 얘 큰 버전도 있어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빼야 돼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애랑 그냥 쭉쭉 뻗은 애들이랑 같이 있죠. 너무 신기하고 유니크한 난초입니다. 얘네들 지금 두 개 더 있어요. 얘랑 둘 다 수형이 달라서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받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얘는 물을 줘가지고 아직 좀 촉촉한 편입니다. 얘랑 같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를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또 룸투어를 킨 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깍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얘가 바로 깍지벌레라는 아이예요. 손깍지. 지금 얘는 이파리가 빨개가지고 깍지가 더 잘 보여요. 입 뒷면에 보통 많이 붙어 있고요. 또는 이런 가지 사이사이 이런 데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지금 깍지에 뒤덮였어. 어떡해. 여기도 있죠. 그리고 우선 얘는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격리해. 이렇게 빨간 애들은 또 잎이 빨개서 잘 보이는데 보통 뒤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뒤를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뒤에 그리고 어린 잎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삥.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알 같은 것들도 까놓기 때문에 한번 싹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깍지벌레는 제가 경험해본 결과 한 지금 요 정도다. 요 정도면 좀 잘 씻겨주고 햇빛 좀 잘 보여주고 물 잘 챙겨주고 하면 웬만하면 없어져요. 완전 막 끈적끈적할 때까지 방치해놨으면 약을 쳐줘야 되거든요. 깍지가 생기면 깍지들 배설물 때문에 뭔가 끈적한 그런 것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끈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 오마이갓. 얘도 올맞네. 여기도 있어요. 깍지 보이시죠? 입 뒤에 붙어있는 애. 얘 이런 애들 잘 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또 올마요. 아이고 얘도 격리. 너네 두 개 격리. 얘는 아까 제가 봤는데 없었고요.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옆에 있던 얘도 괜찮습니다.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 더 면역력이 괜찮았나 봐요. 얘네들은 이따가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씻겨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청기린 철화로 수업을 했는데요. 얘가 바로 청기린의 철화 선인장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연필 선인장 있죠? 저번에 여기 되게 특이한 수영이 있었던 애도 보여드렸었죠. 예. 제가 철화로 생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철화라는 거는 유전자에 변형이 생겨서 돌연변이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맥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불규칙적으로 자라는 애들을 철화라고 합니다. 일부러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랜덤적으로 생기는 거여서 좀 되게 유니크한 그런 선인장들이에요. 그래서 몸통은 똑같이 생겼으나 생긴 게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바로 철화라고 합니다. 얘를 청기린이라고 부르면 얘는 같은 종류의 철화이기 때문에 청기린 철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화라는 것들이 있고요. 밤이 되니까 얘네 너무 멋있죠. 빌바투스.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트 클래스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지금 지저분해요. 하지만 이게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막 리본도 되어 있고. 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부작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링기포메라는 애들이고요. 같은 애예요. 근데 얘는 좀 뿌리가 약했어가지고 지금 살짝 말라있고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가지고요. 얘는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열대우림에서도 약간 고지대에서 사는 애들이어서 좀 서늘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창가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화분이.
근데 걔는 여기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석부작 해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예쁘죠? 되게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아주 몸값이 비싼 아이입니다. 원래 비싼 애들은 예쁘잖아요? 아, 그리고 얘는 새로운 아이예요. 얘가 꽃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얘는 퍼프라센스라는 난초인데요. 여기 벌보필름의 종류예요. 꽃이 약간 바사삭?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살짝 이제 지고 있고요. 여기 얘네들은 지금 펴 있는 상태예요. 꽃이 되게 유니크하게 생겼죠.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얘네가 삐죽삐죽 튀어나오다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어서 오늘 포커스를 제대로 못 잡네요. 저의 이끼물이 살짝 갈변이 왔어요. 어떻게 해. 여기 부분. 제가 요즘에 좀 더웠는데 제대로 물을 못 챙겨줘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해서 다시 초록초록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소재도 말리고 있고요. 여기 가지에 작업을 할 아이들입니다. 밤에도 되게 운치 있어서 혼자 있어도 무섭진 않은데 얼마 전에 약간 투둑투둑한 소리가 나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아, 그리고 좀 전에 물 줬던 앤데 얘는 애쉬클리어 종류인데 제가 뭐를 부착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애쉬클리어 종류입니다. 란디인지 뭔지 지금 뿌리가 완전히 붙었어요. 뿌리가 완전히 활착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지금 유목에 붙었습니다. 얘네는 그때 자구를 떼서 이렇게 부착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올해 과연 꽃이 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멋있는 녹경. 그리고 아비스 얘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저번에 깍지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약을 싹 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갉아먹은 데들 있죠. 그리고 얘도 그렇고 약간 중간중간에 보면 잎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깍지에 습격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얘네 제가 물을 제대로 못 챙겨줘서 공중 습도가 낮아도 깍지가 생길 수 있는데 물때를 많이 놓치면 또 건조하게 느껴서 깍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서늘해지고 건조해지니까 깍지가 많이 생길 때예요. 지금 홍콩야자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작년에 얘가 깍지에 습격을 받았었어요. 딱 이맘때쯤. 그래가지고 그때 막이큰 애를 눕혀가지고 씻기고 막 약치고 잎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친구는 깍지 안 생기게 잘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저기 자스민에도 깍지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약간 끈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깍지가 생긴 것 같아요. 얘는 새순이라서 반짝거리는 거고요. 요런 데 보면은 이런 애들은 요런 사이에 껴있어요, 깍지들이. 이렇게 잎과 줄기 사이. 잎과 줄기 사이. 여기 볼까요? 약간 흐렸죠? 깍지는 아닌데요. 깍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어요. 깍지 맞아요, 여러분. 안 돼. 그래도 아직 초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잡아주고, 얘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잡아주고 하면 또 금방 없어집니다, 얘는. 어? 여기도 생겼나? 여기 생겼다.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뭐가 맺혀있죠? 동글동글하게. 깍지의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끈적끈적해요, 지금. 처음에는 진짜 막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하도 깍지는 잘 생기는 애들이어서 생겨서 막 잡다 보니까 이제는 맨손으로도 잡아요. 하고 손 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스민도 깍지가 잘 생기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깍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보이시나요, 혹시? 반딱반딱거리죠? 이 깍지가 왔다 갔다는 거거든요? 내일 다 같이 약을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산다, 못 살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위에 저렇게 배관을 타고 아주 자기들끼리 잘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감을 게 있으면 더잘 자라거든요? 감을 게 없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바뀌면서 그냥 줄기만 남기도 해요. 저 위에까지는 완전 신나게 감았다가 지금 밑에 감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노랗게 바뀌었죠. 줄기가 감을 때가 있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저렇게 전기 배관을 타고 이렇게 감겨 있어요. 얘네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줄기로 나눠져서 뭐 저쪽도 감고 저 밑에도 감고 여기도 감고 이렇게 감고 있어요. 아주 기특한 아이들이죠? 나중에 이사 갈때 얘네 어떻게 떼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했나요? 그래도 좀 빠르게 담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밤에 저온놀이 룸투어. 오랜만에 밤에 해서 또 되게 색달랐습니다. 다음에도 룸투어, 다음에는 좀 밝은 낮에 많이 보여드릴게요. 얘 퍼플바잉인데 지금 입 뒷면이 보라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밤에 보니까 더 예쁘죠? 얘는 진짜 잘 자라고 생명력도 너무 좋고요. 다음에 얘 번식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툭 어디 던져만 놔도 얘네 잘 살거든요? 진짜 아주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작년에 JTBC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에 세트장에 겨울에 갔다 온 애들인데, 그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추운데 얘네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잎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비어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올해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색깔이 더 예쁘게 보이네요. 얘는 항상 윤기가 이렇게 나서 되게 사랑스러워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온놀이 룸투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낮에. 밝은 저온놀이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